진짜 재난 환경에 가면 그 장소에서는 무서워서 못하는 개들이 50% 이상 나와요. 그런 걸 비교했을 때 행복이는 저걸 트레이닝을 안 했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그 아이들보다 우수하다고 볼 수 있죠. 재난 구조견 이상으로 우수하다는 판정. 그렇다면 훈련도 없이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갖게 된 것일까? 또 하나의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날 따라 해봐요라는 게임과 같은 테스트인데요. 네. 사람이 한번 하는 행동을 보여줘요. 그런 다음에 해봐라고 해서 강아지가 따라 하는지. 자, 집중. 자, 용기. 할 수 있어. 자, 아빠 봐. 앉았다가 일어나는 행동을 똑같이 따라해야 하는 것인데요. 잠시 생각하는가 싶더니 아저씨가 앉은 것처럼 그대로 착석. 이야, 정말 대단한데요? 옳지. 잘했어. 다시 다른 걸 한번. 그럼 행복아, 아빠다. 자, 봐봐. 이번엔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돌아보는데요. 곧바로 아저씨를 따라 똑같이 한 바퀴를 도는 행복이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얘네 이렇게 똑똑하게 됐을까요? 유대감이죠. 유대감? 네, 유대. 이게 아빠가 뭔가를 지시해서 명령을 내려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행동이 아니고, 나 이거 즐거워, 이거 하고 싶었어. 네, 아빠하고 노는 것 자체가 즐거운 아이예요. 그게 행복이의 천재성의 원천이에요. 아저씨와 보내는 시간을 항상 즐거워했던 행복이. 바로 그 따뜻한 교감의 시간이 선물한 능력이었군요. 그날 밤. 아이고, 아빠 병원에서 맥주 한잔 해결한다. 하루의 고단함을 맥주 한 잔으로 달랜다는 아저씨. 오늘 술 친구는 역시나 행복입니다. 가족 없이 지내는 아저씨 곁을 지켜주는 건 늘 행복이라는데요. 와, 그게 행복이. 아빠, 사회 나무 했는데 얼마나 나무가 큰지, 응? 아빠 자르는데 얼마나 더 겁이 나는지 몰라. 두런두런 별것 아닌 대화를 나누는 아저씨와 행복이. 행복이랑 이렇게 자주 대화를 좀 하시나 봐요. 보시다시피 주위에 뭐 민가도 별로 없고, 네. 또 혼자 있으니까네. 얘가 또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 이야기를 하면 가만히 눈을 쳐다보고 있거나 막 눈을 맞추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제 피곤하면 달래고 하지. 강아지를 가족으로 삼게 된 사연은 무엇일까? 사업 실패로 그 여파로 뭐 가족도 헤어지고 이래가지고 그 여파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술로서 세월을 보내고 이랬으니까요. 사업이 실패하고 술로 방황하며 세월을 보냈던 아저씨. 그러던 어느 날 강아지라도 키워보라는 지인의 권유로 강아지를 데리러 갔고, 그곳에서 유독 밝게 웃던 행복이를 데려오게 됐다는데요.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행복이라는 이름을 짓고 오늘에 이르렀답니다. 그런 아저씨의 마음을 아는 걸까? 위로를 건네는 듯한 행복이. 옛 생각 때문인지 아저씨는 술잔만 기울이는데요. 그런데 그때! 왜? 술 먹지 마! 아빠 인마 이기면 사장님이 낙인 듯이야. 뭔가 못마땅한 듯 바라보는가 싶더니 뭔가 입으로 물고 가버리는데요. 아니, 이거 병따개 아닌가요? 뭐 병 가져왔나? 아빠 술 먹지 말라고 그러는 게 뭐 이거 아니 지금? 어? 어? 뭘 가져왔나? 아빠 다 이야 200만 어리나 200만. 세상에, 이번에는 술잔까지 추워버리는데요. 네? 뭐야? 술잔 비있다. 술잔 비있다. 술잔 비있다, 저라. 아빠가 이렇게 혹시 혼자서 이렇게 술을 갑자기 가만히 먹으면 다리를 막 탁탁 건드는 거. 아, 그러면서 어쩔 때는 아빠를 막 술 먹지 말았고 막 오픈 같은 것도 치우고 이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술도 조금 절제하게 되고 이래서. 아빠 술 그만 먹까? 아무리 힘겨운 날이라도
변함없이 함께해주는 행복이가 있어 아저씨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겠죠. 다음날 오늘은 아침부터 분주한 행복이네 집. 뭐 하고 계세요? 행복이 집수리 집수리 깨울이 돼가지고. 네. 이거 구멍이 많이 나가지고 좀 막아주는 중이에요. 개들이 추위를 안 타는 것 같아도 개들 추위 탑니다. 아, 너 얼마나 했잖아 아빠가 이발 다친다고. 앉아 오지마. 그만 흔든 너. 얌전히 있어 얌전히. 아저씨는 왜 혼을 내는 걸까요? 이빨 때문에 극신이 돼가지고 자꾸 가져오려 하니까. 아, 이빨이 다칠까봐요? 이빨도 문제지만 뭐 이런 거 자꾸 물고 다니면은 그 먼지 같은 것도 있고 안 좋지 않습니까 이빨에도. 건강상에 무슨 문제 생길까 봐. 여기 와봐. 아빠가 혼자 해도 돼. 그럼 뭐 하나 자꾸 물고 오니? 응? 이마 이빨이 건강해야 새끼 아빠 오래오래 살지. 도와주려는 행복의 마음은 알지만 행복의 건강이 더 염려된다는 아저씨. 안전해. 뭐 조금만 빼도 무슨 일 해도 뭐 지가 막 안 쉬기도 가져오니까 사람 죽고 있어요. 하지마. 내시고 겨울바람 막아줄 단열 공사도 얼추 끝나가는 듯 싶죠? 됐다 행복아. 됐다. 이야 좋지. 녀석들 무척 마음에 드나 본데요? 그냥 정말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행복해 보입니까? 네. 사는 동안만이라도 같이 있는 동안만이라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흥부아 복자야 아빠하고 오랫도록 건강하게 재미있고 어? 오늘같이 유쾌하게 살자. 화이팅! 좋았어요.